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종목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페이스북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샵 그리고 릴라이언스 지오에 대한 엄청난 이슈들까지 넣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264.45 달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3.39% 빠져가지고 한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페이스북은 유명한 SNS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페이스북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왓츠앱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있다면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역에서는 전부 다 왓츠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앱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가버먼트 홈페이지에 의하면 말이죠.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크게 advertising이랑 others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액은 이렇게 광고 수익 쪽에서 오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8%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이 페이스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44%는 US고요. 23%는 유럽, 25%는 아시아, 그리고 8%가 rest of the world입니다. 그 외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US 쪽에 있고요. 아시아랑 그리고 유럽 또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광고 수익은 사람들이 얼마나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지와 비례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매일 그리고 한달 기준으로 얼마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로그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페이스북만입니다. 참고로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등등의 앱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페이스북 자체적으로만 보시면 말이죠.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13억 번의 그런 로그인 횟수가 있었는데 2020년 6월 30일에는 17억 번으로 상승을 했네요. 이만큼 사람들이 하루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숫자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 세계 통합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라별로 나누면 말이죠. 이렇게 US, 캐나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퍼시픽, rest of the world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US, 캐나다와 유럽 쪽에서는 스테디하면서도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쓰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퍼시픽이나 rest of the world 쪽을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게 됨으로써 점점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빈도 숫자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monthly active use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페이스북만 대상으로 한 지표인데요. 여기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20조 정도 시작해서 지금은 27조 정도의 로그인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US,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은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rest of the world 또한 daily active user처럼 이렇게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monthly active user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루만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이러한 플랫폼들을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숫자는 로그인율이고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20억 번의 로그인이 발현되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2020년 6월 30일 날에는 24억 번의 로그인 횟수가 실현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페이스북 회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닌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또한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2018년 12월 30일 날 기준으로는 26억 번의 로그인 횟수를 기록한 반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1년 반 뒤에 31억 번의 로그인 횟수를 기록을 했답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히 사람들이 한번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주가의 포지션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시면 말이죠.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페이스북 또한 꽤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요.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60일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 타이밍에 한번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둬서 페이스북을 살것 같고요. 이것은 저라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회사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줄 때마다 저라면은 계속 물을 타서 비중을 크게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중을 크게 늘려나간다, 즉 물을 탄다의 조건은 말이죠. 일단은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밸런스 시트 좋아야 한다. 이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겠습니다.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회사가 보유해 놓은 현금량이 많은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면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저라면은 크게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물을 타서 비중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하던 간에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인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벌어다들인 매출액은 18.69조에 달합니다. 2020년 1분기는 17.74조고요. 2019년 4분기 때는 21조를 달성했네요. COVID-19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고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Profit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Cost of Revenue를 하면은 나오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즉 광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때는 14.86조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14.28조를 기록하면서 실제로 1분기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Gross Margin, 이거 같은 경우는 Gross Profit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화를 한 것으로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은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79.50%를 달성을 했고요. Profit Margin 쪽으로 보시면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회사가 흑자를 보고 있느냐, 적자를 보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만드는 이 Revenue에서 Operating Expense라던가 Other Expense, Interest, Tax 등등을 다 빼고요. 회사에게 남는 게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27.70%를 2020년 2분기에는 달성을 했습니다. 보통 15% 이상의 수익을 내면요. 꽤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27.70%라는 Profit Margin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매출액이라던가 Gross Profit 그리고 Profit Margin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밸런스 시트를 보고 회사의 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이 현금은요, 21조를 갖고 있고요. Current Investment는 37조로 해서 총 가용할 수 있는 현금만 따지면은 58조 정도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페이스북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eivable은 7.48조로 거래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하고요. Intangible은 무형 자산으로 기업의 이름이라던가 라이센스를 뜻합니다. Plant and Equipment Net 쪽은 48.44조이고요. 이것은 이름 그대로 공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li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on-current debt는 12개월 이후, 즉 장기적으로는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9.63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고요. 899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yable은 1.65조이고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이고요. 이 deferral revenue는 264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deferral revenue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동차를 계약할 때그 계약금만 내고요.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실제로 자동차를 수령해 갈때 냅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아직 전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deferral revenue로 먼저 두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자동차를 받아가면서 모든 돈을 지불을 할 때, 그때 비로소 deferral revenue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deferral revenue로 놔두는 것이고, 사라지면 deferral revenue는 없어진다. 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밸런스를 평가를 해보자면 말이죠. 현재 갖고 있는 non-current debt plus current debt를 하면은 거의 약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캐시가 자그마치 58조에 육박하고요. 그냥 캐시만 생각해도 21조이기 때문에 이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갚을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보셔도 말이죠. 회사에서 현금적으로 갖고 있는 체력은 어마어마하다고도 할수 있죠. 이 non-current debt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에서 20년, 길면 30년까지 길게 갚는 그런 부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non-current debt가 매년도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게 바로 SEC 가면 홈페이지에 찾을 수 있는 이 debt maturity라는 부분인데, Facebook이 내야 되는 그런 부채 상환액에 대해서 적혀 있죠. 2021년에는 1.3조를 갚아야 되고요. 2022년에는 1.2조. 그리고 2023년에는 1.7조, 2024년에는 1.0조고요. Thereafter에서 몇 년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지만 총 통틀어서 7.9조를 갚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2021년에서 2024년까지만 봐도 페이스북이 갚아야 될 부채는 말이죠. 4.6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6조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캐시는 자그마치 21조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아니 앞으로는 쭉 거의 부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숏 인트레스트 보시면은 0.93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 0.48%를 기록하고 있죠. 그에 비하면은 페이스북은 조금 높지만 여전히 1% 아래라는 공매도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이 회사는 거의 공매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스북 샵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존 또는 에시처럼 e-commerce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는 페이스북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억 번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사용 빈도수를 자랑하는 유저들은 이 플랫폼 안에서 제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은 5%의 수수료, 그리고 8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0.4달러의 수수료밖에 거둬가지 않습니다. 광고비와 트랜잭션 피를 포함하면 SC가 약 12.35%의 총 수수료를 거둬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도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페이스북 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잉크 및 페이퍼라는 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정리해 놓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You make my heart happy, you make the world beautiful, 그리고 my sunshine thought of you today, you inspire 등등이라는 다양한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에. 그중에서 you inspire라는 제품이 마음에 들면은 이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you inspire라는 제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산다면은 add to bag을 누르고요. 원하는 제품의 개수를 확인하시고 Proceed to check out을 누르면요. 이렇게 bills가 나오죠. You inspire라는 제품, 그리고 estimated tax를 포함하면 6.5달러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갖고 있는 카드를 여기 기입하면요. Place order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매매가 끝나는 것이죠. 페이스북 샵의 궁극적인 장점은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넘나들면서 쇼핑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할때 라이브 또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의 제품을 스스로 이렇게 광고를 할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제품을 바로 이렇게 add to the bag 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쇼핑을 바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봤을 때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 의하면 자그마치 30조 넘는 로그인 빈도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봤을 때 페이스북이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말이죠. 페이스북이 5.7조를 투자를 한이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릴라이언스 지오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9조의 매출액을 세운 회사이죠.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런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은 6.5조의 매출액을 세운 반면, 2020년이 되고 나서는 9조의 매출액을 세운 것은 실로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실로 어마어마하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3억 8천 명이나 됩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 말이죠. WhatsApp now has 400 billion WhatsApp now has 400 million active users in India라고 적혀 있죠.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인도에서 페이스북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이 WhatsApp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자그마치 4억 명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말이죠. 2020년을 기준으로 13억 8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WhatsApp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오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25%의 사람들이 카이 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이 운영체에서도 왓츠앱이 가동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서 거의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라고 하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지오 릴라이언스의 조인트 벤처인 지오마트는 왓츠앱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릴라이언스 앤 페이스북 파일럿 지오마트 그로서리 쇼핑 온더 왓츠앱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왓츠앱이라는 웹사이트 안에서요. 지오마트가 있고요. 이 지오마트를 통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쇼핑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자그마치 여기 보시면은 Indian e-commerce market is expected to reach US dollar 84 billion by 2021 해서 2021년쯤에는 84조의 e-commerce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지오마트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은 얼마가 될지 실로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말이죠. 왓츠앱은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오마트는 주문부터 배송까지의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슈만 봐도 말이죠.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이 미래의 포텐셜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가장 큰 리스크 부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House Democrats says Facebook, Amazon, Alphabet, Apple enjoy monopoly power and recommend big changes라 돼 있죠. 이 House Democrats 쪽에서 말하기를 페이스북과 아마존, 알파벳, 애플 쪽은 독점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또한 이 페이스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밸런스 쪽에서 봤어도 전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 이슈로 갖고 있는 이 페이스북 샵스에다가 릴라이언스 지오 쪽만 보더라도 앞으로 갖고 있는 이 페이스북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단한 가지 안 좋은 리스크를 본다면 말이죠.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다른 큰 주식들도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페이스북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나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